안 좋으셔가지고 좀 많이 말리셨어요. 그냥 보통 일반 여성에서 살짝 좀 마르신 편이었는데 7년 전부터 급격하게 이게 서서히 더 빠지기 시작했어요. 어머니가 좀 말씀이 어눌하신 것 같은데. 아, 원래는 그러지 않으셨고요. 커가면서 귀도 서서히 안 들리고 하니까 말하시는 게 어눌해지셨다고 보시면 돼요. 집에만 계셨어요. 항상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걸은 것도 좀 힘들어하시거든요. 평소에도 저희랑 이렇게 같이 밥도 볶아먹고 밥에다가 찌개도 같이 해가지고 먹고 다 그렇게 먹는데도 이렇게 살이 안 찌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쭉 빠지기 시작하셨어요. 나왔어. 갔다 올 동안 엄마 돌보고 있어. 알았어. 엄마 약값에 동생과 기계에서 직전 한 장면은. 직장에 가게 되면 시간을 못 맞추니까. 좀 벌었어요. 이런 거 말하면은 좀 엄마한테 죄송한데 언제 갑자기 네, 지금 엄마밖에 안 계시는데 제도 그게 무서워요. 지금도 말랐는데 계속 더 말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대로면 몸 상태와는 달리 놀랍게도 다 정상이세요. 그러나 한 가지 설명이 가능한 거는 어머니한테는
아버님의 죽음이 단지 남편과의 사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으로 연결됐어요. 그러니까 어머님도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. 사회적으로. 이러한 영유 상태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그런 호르몬 분비도 조금씩 장애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쌀을 규칙으로 잘 들고 또 약물 치료도 또 곁들여서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. 좋지.